17일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믿지 않은 관종 언니에는 엘리한테 관심 보이니 질투하는 테리. 인싸들의 용돈 놀이로 육아 스트레스 푸는 관종 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지혜는 이날 집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남편 문재환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자 성형 안 했어요 라고 강조해 웃음을 안겼다. 문재환이 성형은 아닌데 아내가 예뻐지고 싶어서라고 말을 이어가자 이지혜는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미가 너무 올라와서 그랬다. 목은 쥐저지 생겨난리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문재환은 이거 마스크 내리면 어후 물결표 라며 현실 반응을 보여 폭속해 했다. 이지혜는 몸수선 좀 했다라고 쿨하게 피부 시술을 인정했다. 이어 문재환이 레이저 싸서 한 건가? 난 무섭던데 라고 이야기하자 오빠 무턱주사 맞아봤잖아. 왜 안 해본 척해? 자연인인 척 하지마 이미 손 담갔어 라고 폭로했다. 이지혜는 첫째 딸 테리 양의 근황도 전했다. 최근 장염에 걸려 새벽에 응급실을 갔다고. 이지혜는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아침 9시까지 토를 했다. 애가 너무 힘들어 했다. 집에 왔는데도 병원을 몇 번 더 갔다. 명절이어서 이모님도 안 계셨는데 엄마가 와줘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했다. 생후 2개월 된 둘째 엘리 양의 부쩍 큰 모습도 당겼다. 너무 예쁘죠? 라는 이지혜의 말과 함께 가족의 시선이 엘리 양에게 쏠리자 테리 양은 이를 질투하기도 했다. 이지혜는 지난 2017년 세무사 문재환과 결혼해 이듬해 첫째 테리 양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둘째 딸을 출산했다.